거의 최대한까지 왔는데 여기서 요거 이탈하면은 다시 원래 가격으로 와야 되는 부분이겠죠. 이건 역시도 전환사채가 얼마 후에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. 얼마에서? 5천원대에서 행사를 할 수가 있다. 요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. 그래서 요 가격대 위에서 지금 전환가격을 행사할 수 있는 곧 기회가 시간이 온다라고 하면은 이만큼의 차익은 거저먹는 거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이거 뭐 KR은 관련된 거는 제그 채널이나 영상 찾아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요. 그거 보시면 왜 이런 결과가 났는지 여러분들 손쉽게 알게 되실 겁니다. 이것도 뭐 뒤로 돌려보면 똑같을 거예요. 과거에도 이렇게 변동폭이 엄청나게 큰 이런 그 주가를 갖다 움직이고 있는 어떠한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, 이렇게 변동폭이 큰 회사들은 정상적인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보인 적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는 게 저희 항상 통계적인 그런 내용이었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.